2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새해 2019년 1월 2일 첫 번째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 맞아서 여러분들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 다 소원성취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먼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거래일부터 닥터K가 우려하던 상황이 나왔습니다. 연말에 과도하게 미국 시장, 해외 시장 낙폭 심한데 그대로 붙들어 놓은 것이 인위적이다 생각했고, 윈도 드레싱 성향도 상당하다. 그리고 배당락에 배당락 인근을 기해서 취할 부분 취하고 난 다음에 기관이 포지션 급변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좀 하락폭 있을 것이다 예상했는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1.52% 코스피 하락했고요. 코스닥 마이너스 0.93% 하락했습니다. 닥터K는 공식 방송을 20일 이후에 뭐 자주는 하루에 한 번은 했습니다만 리딩을 거의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하락 추세 전환도 미리 예측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강한 리딩이라든지 종목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과연 해외 시장들이 그렇게 급락이 있는데도 버틸 정도의 강한 우리 펀더멘탈이 있냐? 그렇지 못하다. 동의할 수 없다 말씀드렸고, 일단 첫 번째 첫 개장일 날 마이너스 1.52 상당히 장대응봉을 그대로 밀려버린 모습들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이 배당일 전까지 대규모로 현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당락일부터 그대로 현물을 팔고 있는 모습이죠. 인위적으로 바닥에서 배당받기 위해서, 그죠? 매수세 좀 들어왔다. 그리고 대차장고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배당 내지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이후에 이제 바로 돌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5천억, 1조 6천억, 거의 3일 만에 1조 팔았어요. 그죠? 그 물량 중에 일부는 외국인이 받아는 주고 있습니다만, 그죠? 이 큰 저점 부위에서 지지 역할을 해줬던 기관이 현물 매도세 들어왔다는 건 별로 좋지 않고요. 자, 또 하나 관심있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있을 겁니다. 외국인이 현물은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해줬거든요. 이 기조가 바뀌는지 여부 잘 살펴봐라 했는데 정확하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27일 이후로 17,000개 가까이 팔고 있어요 지금. 그죠? 도둑네, 송강호 같네. 넌 이렇게 이거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영화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요. 요새 뭐 마약왕인가 그거 잘 나가고 있던데 넘버3에 나왔던 그 장면이 갑자기 오버랩이 돼서 그런 건데요. 외국인이 선물 대량 매도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밑으로 하방으로 꼽히기 십상이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밑으로 여기를 깼다. 1980을 깼다. 밑으로 박살날 수 있는 모양이라고 분명히 저는 방송에서 계속 언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위험 고지를 계속 해오고 있어요. 제 의견을 잘 받아들였다면 연말에 수익은 별로 없었겠지만, 그죠? 왜? 현금 100%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아주 소액으로 그냥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작게 단타 치고 넣으라 했는데 강하게 드라이브 걸어가지고 현금 하나도 냅두지 않고 그냥 물타기 내지는, 그죠? 저점 매수한답시고 밑으로 세게 박았다면 연초부터 크게 지금 물려서 시작한다. 이게 시초탄이다 할 수 있거든요. 그죠? 처음이라고, 처음. 밑으로 깨면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시작. 밑으로 깨지기가 더 쉽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30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추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새해부터 여러분들 좋은 마음으로 대박나자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습니다만, 닥터K가 우려했던, 연말에 우려했던 기관 외국인들이 포지션, 자신의 포지션 내지는 기관들의
연말 드레싱을 위해서 억지로 붙들어뒀던 거 이제 물량 풀기 시작한 것 같다. 물량 풀어버리면 밑으로 저점 깨는 건 시간 문제다. 조심해야 된다. 아주 긴장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 됐을 거예요. 가는 척 하다가 밀어버린다. 이야기도 분명히 했거든요. 그 가는 척이 하루 이틀 가는 척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오늘처럼 장 초반에 가는 척 하다가 그냥 대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어느 정도 예측 범위에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자, 시장의 상황을 너무 느슨하게 보면 안 된다고요.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아침에 그냥 적당히 보고 그냥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선물 옵션 내지는 지수하고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수시로 페이크도 나오고요. 수시로 급변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30분 내지는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간단하게. 지수의 흐름과 직장인 분들은 긴 시간은 못 본다 하더라도 1시간에 한 번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국정원 요원도 아니고요. 그죠? 1시간에 한번 화장실 가면서 가볍게 한번 딱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봤다 치면 그죠? 아침에 여기서 봤다 치면 시장 좀 밀리려고 하고 있네. 조심해야 되겠다 하고 회의 갔다 와서 그러면 1시간 후에 봤다 칩시다. 야,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있다면 내 종목을 딱 돌려보고 시장 밑으로 깨네 싶으면 물량 축소해 나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1시간 후에 봤다. 우와, 대박, 더 밀려가 있네. 가지고 있는 거 더 던져야 돼요. 그죠? 우리 1시간 후에 봤다. 점심 먹을 때. 와, 아직까지는 추가 하락은 없네. 내 종목도 한번 볼까? 그만. 그럼 홀딩. 추가 뜯기잖아요. 그냥 다 던져버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너무 편안하게 계시면 안 된다. 내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체크해야 된다. 그것이 닥터 K가 이야기하는 직장인 20일 매매 기법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일봉상의 20일 기법을 써도 되는데 일봉상의 20일 기법 내지는 30분 봉상의 20일 기법 정도 쓰는 게 좋아요. 우상향일 때. 그죠? 여기가 오늘 오전에 여기가 깨지는 순간 다 던지고 나와야 돼. 사실은 지나가서가 아니라 30분 봉에서도 밑으로 꼬꾸라지잖아요. 일봉에서는 5일선을 깨는 장대 음봉 무조건 던지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들어오고 계신 분들 계시죠? 상당히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는 척 하다 빼버렸죠. 그러니까 아침에 약간 안심시켜놓고 그냥 볼일 그냥 아무 부담 없이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한 시간 한 번 무조건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닥터K가 여러분들께 좀 제법 시그널 많이 드리고 할 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제 돈 내지는 주식 한 주도 안 갖고 있어도 명예가 걸려있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계속 쳐다보고 있다고. 계속 잠시도 안 빠지고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밥 먹을 때도 한 손에 핸드폰 들고 밥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사진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경희는 옆에서 야 던져 절반 던져 이러면 그거 채팅 날려주고 있고요. 같이 밥 먹으러 가가지고 저는 핸드폰 딱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시때때로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라도 안 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직장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한 시간에 한 번은 챙겨봐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한번 체크해 볼게요. 미국 전일, 그죠? 그러니까 30일이죠. 31일. 그죠? 장 마지막 날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1.15% 상승했고요. 나스닥도 0.77 상승했고 반도체도 0.68 상승했으나 다 저항권에 지금 있습니다. 다 저항권에 어느 정도. 그죠? 유럽도 1.71%로 지금 마감한 이후에 장중에 해외 선물이 지금 미국 선물이 다우존스 1.78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2.46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봉으로 보게 되면 낮에 이제 빠지는 게 미리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도 같이 반응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 가다가 왜 갑자기 빠졌지? 그렇게 생각드시는 분도 계시죠? 미국이 빠지겠다고 예고하고 있으니까 빠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 아닙니까? 저 9시 인근에 상승하고 있다. 같이 상승하다가 꺾이죠? 몇 시입니까? 11시 아닙니까? 11시부터 쭉 빠졌거든요. 빠지는지 한번 볼까요? 11시부터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빠질걸요. 10시부터, 11시부터 본격적으로 빠집니다. 그쵸? 같이 연동된다. 닥터K 방송을 듣는 분들은 해외 선물 같이 보고 계시겠죠? 미국, 다우존스 선물, 나스닥 선물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미국 빠질 거 뻔히 아니까 기관 외국인이 던집니다. 특히 기관이 대놓고 던져요. 여러분들, 기관 매수세 안 들어올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계획적으로, 그걸 계획적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중간하긴 합니다만 전략이기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죠? 연말 배당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제 현물 축소할 거다는 전략이 있었던 것 같고 그걸 닥터캔 간파했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윈도 드레싱 때문에 땡기는 것 같다. 배당 낙닥 이후에 바로 선물하고 현물하고 포지션 바로 변경합니다. 이 보이시죠? 그동안에 현물을 사줌으로 해서 배당락 인근에 나올 수 있는 현물의 손실 부분을 선물 매도로 해칭을 걸어놓고요. 딱 포지션 변경합니다. 보이십니까? 현물하고 선물하고 딱 포지션 변경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도 눈치를 좀 채셨다면 흐름 잡아나가는데 많이 도움 됐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콜옵션 한번 볼까요? 콜옵션을 외국인이 조금 사고 있어요. 이것은 이전에 매도 때렸던 부분 환매수라고도 볼 수 있고요. 푸드옵션 오늘 96억 샀어요. 이것은 환매수로 보기 힘들죠. 하방 포지션 꾸준하게 잡고 있어요. 지금 선물로는 상방 잡아놓고 선물로는 상방 잡아놓고 옵션으로는 푸드옵션 매수 콜옵션 매도 때린 걸 봤거든요. 콜옵션 매도를 좀 많이 때렸지 않습니까? 이게 하방 포지션이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럼 선물까지도 말씀드려 볼게요. 좀 어렵죠. 좀 어려운데 이해를 하셔야 돼. 선물 많이 상방으로 잡아놨다 이제 대규모 하방으로 때리죠. 이거 포지션 턴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푸드 옵션을 매수하면 하방으로 때리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지수고 이게 수익이거든요. 수익 지수가 빠져야 수익 나는 거. 푸드 옵션 매수에 푸드 옵션 매수 푼 매수 콜 매도했다 했거든요. 콜 먼저 프리미엄 취하고 오르지 않으면 수익 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만큼 수익 지금 취하러 갔거든요. 거기에다가 선물은 상방으로 때렸어요. 이렇게 선물은 그럼 적절하게 이제 양 매수에 가까운 이걸 해보면 누적이 뭐 대략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략 이런 식으로 선물은 이쪽으로 그럼 변동성이 양쪽으로 심할 때 나오는 약간 양 매수 포지션이었단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선물을 매도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11,000계약 매도 때렸어요. 대규모 매도입니다. 그러면서 지수 밑으로 꽂아버립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좌지우지하는 게 뭐라고요? 외국인 선물 98% 이상이 외국인 선물로 우리나라 지수 좌지우지한다. 그냥 11,000계약 내리 꽂으면서 1.52% 하락하게 만든 거는 우리나라 오늘 선물 외국인 선물 매수세, 매도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내일도 지속적으로 외국인 선물 매도세 나오는지, 그리고 기관은 지금 현물 매도세가 집중되고 있거든요. 기관이 내일은 매도세를 줄여 나가는지. 그죠? 최근에 한 며칠 동안에 손바뀜 놓으면서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는데, 매수세 넣지 않고 같이 동시, 양시장 동시
아, 매도세 넣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됩니다. 양시장 같이 매도 때리고 선물 매도 때리고 외국인 하면 밑으로 쳐집니다. 그거 딱 생각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자, 오늘 저도 거의 처음 보는 거예요. 제가 요새 좀 바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체크해 보는 기분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아, 깊은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보는 관점이 어떤가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도 동의되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하시면 되는 그런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찔끔 붙들어 놓고요. 아, 나머지 패대기 치고 있네요. SDI, 삼성전기 낙폭 좀 크고요. 자, 현대차를 비롯해서 기아차 그다 그, 아, 그 그동안에 제법 괜찮은 반등 나왔던 종목 그대로 밑으로 밀어버립니다. 일단 삼성전자부터 천천히 한번 살짝 볼게요. 자, 큰 흐름부터 보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도 좀 밀어버렸고 건설주. 자, 유일하게 또 통신주가 강세를 보이네요. 그죠? 석유화학 관련은 완전 낙폭입니다. 증권주 빠지는 거 당연하겠죠. 밑으로 열렸거든요, 거의. 증권주 하자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야, 게임주 둘 중에 뭐 하자 그럽니까? NC소프트 하자입니까? 넷마블 하자입니까? 역시 대장주를 해야 돼요. 넷마블 5% 빠지는 거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3번 눌러 예의야. 여러분들, 항상 1등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이 전체 우리나라의 시장 내에서 업종 1등. 현재는 통신주, 그 다음에 자동차주. 이게 1등이라고 보여지는데, 그죠? 게임만 봤을 때는 NC소프트가 누가 뭐래도 1등이에요, 1등. 1등하고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1등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주도주. 오, VIP님은. 예이야.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긴 한데. 야, 아모레퍼스픽 낙폭 제법 심해요. 7.64. 야. 추세 많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기 추세 무너지면 던져야 돼요. 그죠? 이런 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냥 쭉 버틴다. 노. 시장도 꼬꾸라지고 종목도 이제 밑으로 깨지는 모습 보이면 이거 던지고 놔야지. 그냥 들고 있으면 먹은 거다 토해내는 겁니다. 한 보름 가까이 들고 갔던 거 만약에 있었다 치면 그냥 먹은 거다 토해내거든요. 자, 5일선 이탈하는 장대 음봉 뭡니까? 매도 시그널이에요. 설마 누구야? 원시아님 이거 아직 들고 있진 않겠지? 예, 윤정현님도 반갑습니다. 자, 채팅방 계시다가 뭐다 여러 가지 이유로 꼭뭐 싫어서 그만두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 있을 수 있겠죠. 본인이 생업에 불편함을 느낀다든지. 자, 혹시 그런 분 듣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평소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런 거에 크게 신경 안 써요. 자, 그래서 당연히 오늘 시장이 낙폭이 크기 때문에 강세 업종은 코스닥이란다. IT,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냥 조금 붙들어 두고 그다음에 통신주 강세 이외에는 낙폭 전부 다 심하네요. 자, 셀트리온 삼행제도 낙폭 큽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좋으니까 담아라 한적한 번도 없죠. 빠지는 게 당연한 모습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챙겨보기로 하고요. 2차 전지도 별로 안 좋고. 수소차는 조금 괜찮네요. 일진다이아. 그죠? 우리 산업. 수소차가 대세인가 보네요. 여기 살수 있다 그랬어요. 자, 남북 경협 밑으로 많이 처지고 있고요. 엔터테인먼트 같이 처지고 있고. 여행, 중국 관련주들, 저는 그냥 신세계 호텔 신라 이런 거 다, 여행주 관련 이런 거 다, 중국 관련주라고 그냥 통칭합니다. 그죠? 중국에서 많이 놀러 오고 해야 뭐 면세점 내지는 호텔 이런 부분 잘될거 아닙니까? 별로입니다.
던졌다. 자, 그러면 업종 대표주들 한번 쑥 훑고 지나갈게요. 길게는 안 볼 겁니다. 그럼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자, 삼성전자 갭 상승 이후에, 야, 뭡니까? 갭 상승하고 있다가 갑자기 밀어버렸네요. 시장 밀리니까 같이 밀리는 수밖에 없어요. 자, 플러스 0.13이지만 모양 안 좋습니다. 20일에 강한 저항받고 있는 모습이고, 기간이 최근에 많이 던지네요. 안 좋습니다. 접근하면 안 돼요. 하이닉스도 안 좋은 모양입니다. 기관 외국인의 매도세, 제법 많이 나오고 있고, 좀처럼 우상향 전환 시도도 못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별로고요. 삼성 SDI 그나마 괜찮은데 여기 위에서 강하게 대밀려버리니까 이것도 단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있는데 밑에 20만 천원 깨지고 나면 추세 완전 역배열로 전환될 모양이니까 오늘이 가지고 계셨다면 무조건 던져야 돼요. 오늘 장대음봉. 자, 삼성전기 별로 안 좋고요. 밑으로 처집니다. 최근에 가장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건 삼성 SDI거든요. 그나마 올라타는 시도는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말 맞추기 아니거든요. 그죠? 여기 보시면 20일 올라타는 시도는 나왔어. 그죠?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있었고, 그죠? 여기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 있었어. 그러면 적어도 큰 손실을 안 입지 않습니까? 이게 추세가 중요한 거라고요. 추세가 하락하는 추세를 돌파해내면 한 번, 두 번 정도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오늘 던졌어야 돼요. 분명히. 만약에 이전에 어느 부위에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큰 음봉으로 밀리기 때문에 밑으로 밀리기 이제 십상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깨지면 이제 봐주는 거 없습니다. 밑으로 확 쳐질 가능성이 있어요. 자, 현대차는 최근에 자동차주가 주도주인데 시장이 낙폭이 있으니까 3.8% 가까이 세게 밀립니다. 자, 같이 밀리는 상황이니까 접근하지 맙시다. 시장이 안 좋거든요. 자, 여기 60일 인근인 11만원대 깨는지 안 깨는지 여부 잘 체크하셨다가 여기서 시장상 괜찮고 양봉 시도 넣으면 같이 따라갔다가 짧게 먹고 나오는 거 가능합니다. 11만 7천원권까지 짧게 먹고 나오는 건 가능한데 미리 들어가지 마시고 음봉 밑으로 세게 꼽히는데 들어가지 마시고 시장 양호하고 반등세 넣는 조짐 보일 때는 가능한데 그거 아니면 패스입니다. 내용들을 잘 들으셔야 돼요. 조건들. 자, 상대적으로 빠진 거 없기 때문에 시장 낙폭 있을 때 같이 축 처지면 좀 세게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기아차가 좀 견조한 모습입니다. 기아차 32,000원 잘 지지한지 여부 잘 체크하시고 자, 기관이 던지고 있는데 외국인이 비교적 받아주고 있네요. 그죠? 기아차가 요새 모양이 그나마 괜찮아요. 기아차 관심권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대모비스 밑으로 쳐지면 안 되는데 지금 쳐질 수 있는 모양까지 왔어요. 관심 배제하시고 자 조선주가 이제 조금 힘이 딸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위로 빨리 올라탔어야 되는데 시장 상황도 그렇고 비중 축소하려면 그나마 기관 외국인이 조금이라도 수익 얻었던 부분에서 비중 축소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본인들이 판단하는지 최근에 기관 외국인이 매도세 좀 넣고 있습니다.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비중. 현물 비중 줄여야 된다고요. 기관 외국인이 무조건 사가는 거 아닙니다. 시장이 지금 빠져나와야 된다고 지금 딱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게 패대기 치지는 않을지 몰라도 슬슬 던진다는 게 느껴집니다. 슬슬 던지고 있어 지금. 세게 못 치고 갑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 치고 가기가 힘들죠. 자, 현대미포 이것도 밑으로 확 쳐지면 한번 리바운드 넣는 건 난 좀 먹으러 갈 수 있어요. 53,000원 정도 눌리는 거 밑으로 세게 밀리면 다이렉트로 밀리면 이거 한번 나중에 메모해놨다가 딱 올라가는 거 한번 체크하십시오. 외국인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어요. 조선주 중에서는 현대미포 가장 좋습니다. 자, 대우조선 해양도 이제 밑으로 처지게 되면 밑으로 밀릴 수 있는 모양입니다. 조선주가 강한 상승세에서 이제 흔들리고 있어요. 현대미포 빼고 추세가 좀 어그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추세가 그 이전에는 이렇게 추세 좋게 갔다면 우상향으로 갔다면 이제 좀 어그적거리고 있다고요. 종목들이 완전 좋던 추세에서 이렇게 완전 끝내주기 가던 추세에서 그죠? 조금씩 밑으로 이제 흔들리고 있다고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거 종목이 이제 흔들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정원님 계신가 모르겠다. 이거 던지는 게 좋다고 저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그죠?
지금 밑으로 꼽히는 추세입니다. 꼽히는 추세. 못 지켜내면 밑으로 꼭 꼽혀요. 손실 커집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8,600원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나간 이야기긴 한데 똑같은 이론으로 논리로 이야기하자면 강하게 장대 양봉을 치고 갔으면 세게 안 무너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같이 조선주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같이 밀려요. 그러면 아 여기 깨지고 하면 던져야 되는데 본인이 4년을 들고 있었다니까 14년 못 던질지 몰라도 주식은 자기가 산 가격 잊어버려야 돼요. 안 쉬운데 주가의 흐름에 집중해야 돼. 이거 밑으로 빠질 가능성 훨씬 높습니다. 빠질 가능성 훨씬 높다고요. 여기에서 안 까졌어야 돼. 여기서 위로 갔었어야 돼. 위로.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 밑으로 깨버렸어요. 깨면 안 되는데 밑으로 처지기가 더 쉬운 모양입니다. 나스닥 선물 장난 아니죠. 네. 오늘 미국 빠지겠다고 미리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야 기관이 던지는 거예요. 아씨 미국 빠져? 어차피 우리 배당 받을 거 받았고 어차피 던져야 되는데 뭐 같이 던지지 뭐. 그러니까 던지는 거예요. 같이 11시쯤부터 확 빠지잖아요. 그죠? 나스닥 선물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다우 선물하고 11시 인근부터 확 빠져요. 그죠? 이거 빠진 거 보고 같이 던졌다고요. 왜 시장이 그리 빠지지? 중국 시장 빠지는 거 보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근데 중국 시장 정확하게 안 봤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미국 선물 보고 같이 던졌습니다. 똑같잖아 궤적이. 그죠? 중국도 한번 볼까요? 중국도 그럴 겁니다 아마. 자 지금 야간 선물 시장 어떻게 된 거 볼게요. 마이너스 0.17. 아 하락 중이네 우리나라. 중국은 중국도 확 빠졌네. 그죠? 분봉이 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 분봉. 중국도 확 빠졌네. 그 말도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네요. 중국하고 아까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하고 궤적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연계되는 거예요. 중국이 빠지니까 나스닥 선물 빠질 수도 있고요. 나스닥 선물 빠진 거 보고 중국이 같이 빠질 수도 있고요. 미국하고 EU하고 지금 뭐 분쟁 일어날 난해 만에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연말에. 전 세계적으로 추세가 전부 다 밑으로 꼬꾸라지가 있고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나라만 잘 버티낸다? 동의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동의 못하겠다 그랬어.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목이 되게 안 좋네. 죄송합니다. 자 수표 저기 위에 1100원대 1130원대만 가면 적당히 팔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위에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외국인 매도세 넣고 지수 밑으로 꼽히면 이거 환율 올라가거든요. 닥터K 지금 유튜브에서 받은 수표 한 2000달러 있는데 아직 안 바꾸고 있습니다. 주식의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환율의 흐름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 밑에 단기 바닥권인데 올라갈 가능성 높은데 팔면 되겠습니까? 그죠? 자 프로그램 매매 주의 이거 매도 넣을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그동안에 억지스럽게 매수로 끌어당겼거든요. 프로그램 매매 주의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당일이고 일자 자 매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죠? 매수가 훨씬 많아요. 최근 들어서 매도보다 매수 많죠? 이게 매도가 많아지는 상황이 되면 이런 구간에 매도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냥 봅시다. 이건 제가 안 해봤는데 6월 초를 그러니까 15일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7월 15일까지 정도는 매도가 심하네요. 6월 15일 어땠는가 한번 볼게요.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매도가 많죠? 매도 많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해요. 그전에는 매수가 많았습니다. 자 이거 이런 거 다 연관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프로그램 매수세로 지수를 좀 잡아줬다고요. 그런데 여기가 탁 무너지니까 이제 프로그램 매도세 확 넣으면서 프로그램 매매에는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가 있는데 비차익거래는
현선물 간의 차이를 가지고 하는 것은 차액 거래고요. 비차액 거래는 현물만 가지고 한다고요. 비차액 거래는 비교적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매도 때려라고 사람이 컨트롤 할 수 있다고요. 매도 그냥 쫙 넣으니까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닥터K가 우려한 거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7번 눌러 예의야. 여기 프로그램 매수세 잡아놨다고. 지수 안 빠지게 하려고요. 보십시오. 이상하다 그래서 콘텐고 말고 그 베이시스가 마이너스권인 백오데이션 3.8 이런 식으로 넣으면서 이야 이상한데 그런데 계속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와 너무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그랬어요. 그 이후로 그냥 나중에 여기처럼 꽂아버리면 밑으로 확 빠진다고요. 프로그램 매도세 넣으면서. 그죠? 어떻게? 여기 밑으로 깨질 때 아까하고 비슷하네. 여기 비교적 박스권 붙들어 놓을 때 프로그램 매수세가 많았어. 근데 여기 밑에를 깰 때 프로그램 매도세 확 출회되면서 기관이 붙들어 있던 물량들 확 매도세 출회되면 어떻게 된다? 밑으로 개꼬꾸라진다. 그때 외국인이 선물 매도 확대되면서 같이 쏟아진다. 밑으로 떡락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조건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프로그램 매도 넣고 외국 미국 선물 내지는 미국 상 밑으로 폭락 나오고 EU하고 마찰 있네 없네 해서 유럽 흔들리고 중국 같이 꼬꼬라지고 하면 우리나라 못 버티내고 밑에 작살난다고요. 그동안에 안 빠졌던 것 곱하기로 같이 빠지면 아장납니다. 그런 큰 흐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야 그럼 뭐 맨날 안 좋다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쉬어야 된다고요. 아니면 ETF들 밑에 지수 하방으로 보는 거 인버스 이런 거 잘 골라가지고 매매를 해보시든가 아니면 ELW 지수 풋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거 하고 싶어도 못하겠어요. 그러면 저는 더 바빠져요. 지금 제가 그거 여러분들하고 많이 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정신을 그쪽에다 다 분산시켜버리면 제가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고려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차근차근하게 한번 공부해보시고 ETF라고 지수 연동되어 있는 펀드 뮤추얼 펀드 있거든요. 코덱스 이런 부분 인버스 그죠? 레버리지는 올라가는 방향에 거는 거고요. 인버스는 하방에 거는 거니까 지금은 인버스에다 관심을 좀 가지시고 여러분들 공부 좀 하시고 한번 적절한 규모 주식 확 줄이시고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채팅방에서는 조금씩 안내해 주고 있죠. 지금 제가 부탁해가지고 라이딩이 하고 조금씩 안내를 해놨을 겁니다. 그런 지나간 내용들 채팅방에서 찾기 쉽게 하려면 위에 검색에다가 인버스 이런 거 딱 치면 라이딩이가 치놓았던 그 부분 나올 겁니다. 그럼 그거 좀 관심 가지시고 아니면 증권사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어 좀 보십시오. 종목하고 똑같기 때문에 종목 번호 코드만 알면 바로 접근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시그널입니까? 모든 이평선들 거의 세 개가 뭉쳐있는 상태에서 반등 나오다가 20일 인근에서 그냥 장대목으로 밀렸죠. 매수 시그널 매도 시그널 한번 적어보십시오. 종목이다 치면 제가 선물이라 치면 이거 매수 때려야 되겠습니까 매도 때려야 되겠습니까? 선물이라 치면 이거 올라갈 것 같아 내려갈 것 같아 이거 보고 이걸 딱 본 순간 내려갈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면 주식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내려가는 모양이에요. 내려가는 모양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장대 음봉 아닙니까? 반등 하나 없이 그냥 꼬꼬라지잖아요 밑으로. 그죠? 매도 시그널이에요. 매도 시그널. 매도 시그널인데 내 종목은 시장은 매도 시그널인데 내 종목은 그냥 들고 있는다고요? 잘못됐죠. 시장 판단이 우선이다. 시지권에서 매수하고 장에서 매도하고 그죠? 수익은 잘 챙겨내고 손절은 미련 없이 그리고 시장 분석과 수급이 우선이다. 이게 닥터K가 말씀드리는 주식 투자 5계명 아닙니까? 시장 수급과 시장 판단과 수급이 제일 마지막이다 했습니까? 우선이다 그랬어. 우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장이 개판이면 종목도 거의 안 갖고 있어야 되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아주 소량으로 처지고 있으면
비중 축소해 나가야 되고 그렇게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손실 구간이라서 안 던지고 있다 그러면 더 큰 손실만 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건설주도 별로입니다. 자, 여기 잘 못 넘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훼손되기 시작하면 안 좋다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길게 설명하고 있죠. 종목 하나 올라간다 내려간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모양에서 어떻게 움직이면 어떻게 된다는 걸 제가 설명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설명 길게 해준 사람들도 잘 없을 겁니다. 그죠? 여기에서 훼손이 많이 안 됐었어야 돼. 스무스하게 하고 올라갔었어야 어떻게 된다? 프린트 스크린 내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를 알려드려도 제대로 배워놔야 나중에 혼자서도 대응할 수 있고, 그죠? 이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치를 외우는 거는 오래 가지 못해요. 이치를 알아놓으면 오래 갑니다. 한번 아 천천히 곰곰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만 오래 갑니다. 오래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치를 터득해 놓으면 오래 가요. 왜 그런가 이치를. 근데 마구잡이를 외워버리면 나중에 조금만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여기 세게 안 밀리고 적당히 왔다 갔다 하다가 빵 뚫고 이렇게 올라가야 추세가 유지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상향 유지되면서 계속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서 세게 안 밀려야 된다. 자, 이날까지는 용인할 만해요. 60일, 20일에 지지도 받는 모습이죠. 여기 좋아요. 괜찮아. 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사야 돼 또. 근데 윗골이 좀 달죠. 전고점 인근에서. 그러면 3분의 1 정도 청산하고요. 챙겨내고 다 던져야 돼. 다 던져야 돼. 그죠? 왜? 매수하려는 이유가 뭔가 하면 20일, 60일에 지지받는 권역이고 스무스하게 밀리길래 양봉 쓰길래 따라 들어갔는데 대박 감아내리는 운봉이 이 앞에 양봉보다 다 감아내리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다. 1번. 좋다. 용인하다. 용인할 만하다. 2번. 앞에 있는 양봉을 다 말아내리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다 던져야 돼. 거의 다. 자, 이거 찔끔 앞에 음봉 절반도 못 말아냈어. 안 좋아요. 다시 쳐지죠. 던져야 돼. 무조건. 밑으로 쳐지기가 쳐지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좋다는 이야기 안 했을 겁니다. 그죠? 여기 인근부터 GS건설도 그렇고 결국은 처지니까 여기 가도 대밀리지 않습니까? 지지저항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현대건설은 여기가 강력한 저항의 역할을 할 겁니다. 6만원권 잘 못 넘어갈 거예요. 아마 시장도 안 좋아져가지고 오늘 강하게 장대음봉 밀렸죠. 밑으로 처지기가 더 싫을 겁니다. 자, GS건설도 밑으로 처집니다. 여기서 종가 매매 했는데 별로다 그랬어요. 왜? 종가 매매는 양봉 시연해주고 그 다음날 올라가는 거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을 때 해야 되는데 밑으로 처진 게 더 확률이 높아 보이는 자리에서 종가 매매 했으니까 별로 됐는데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다. 분석이 거의 잘 안 틀려요. 여러분들 뭐 어느 정도 인정하시겠지만 올라간다 그런 건 잘 올라가고요. 야, 잘못됐다는 건 내려가는 게 훨씬 많습니다. 확률이 80% 넘어요. GS건설도 여기 깨지면 안 돼요. 41,000원권 깨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45,000원 넘어가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제 빨리 좀 합니다. 자, 대림산업이 20일 깼어요. 이거는 여기 89,000원권 때 오면 관심만 가지십시오. 리바운드 나온 거 한번, 튕겨 올라가는 거 한번 먹을 수 있는 정도 될 겁니다. 그거 기법 하나 놀립니다. 이거는 추세 좋게 가던 게 한번 팍 밀리면 리바운드 한번 나온다고요. 건설주 중에 대림산업을 꼬르고 있기 때문에 대림산업 88,000원권에서 리바운드 나오면 한번 노려보십시오. 이거 원시안님은 딱 메모해놨겠지. 흘려 듣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딱 진짜로 오면 그때 오면 딱 삽니다. 그리고 딱 리바운드 나오면 딱 먹고 나옵니다. 대림산업이요. 이게 보십시오. 외국인 매수세 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추세 많이 무너졌어요. 이날 이거 깨지면서.
삼성물산 별로고요. LGU 플러스, 야 다시 올려내죠. LGU 플러스가 아, 모양 최고 괜찮습니다 지금. SK텔레콤 여기 한번 쳐지고 나니까 잘 못 넘어가죠. 그죠? 이거 보십시오. 60일 단탄에 받치고 있으니까 잘 넘어가죠. SK텔레콤 60일을 깨고 나니까 여기가 계속 저항받아요.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주가의 기본 원리. 20일 60일을 안 깨야 돼요. 이제 여기서 밀리면 어떻게 된다? 하락전환도 가능한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통신주는 U플러스가 가장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SK텔레콤은 외국인의 매수세 거의 없어요. 근데 U플러스는 예전에 외국계 매수세도 조금씩 잡혔거든요.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팔고 있어요. SK텔레콤은. 자, KT도 막 급등 나오고 있죠. 급등 나오고 있는데 여기 31,000원권대 얼마나 잘 넘어가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리바운드 한번 노려보러 가는 거다. 아까 말씀드렸죠. 대림산업 쫙 밀려버리면 여기 리바운드 한번 할 겁니다. 그게 관성의 법칙이고 물리학적인 법칙이에요. 팍 밀리면 한번 반 나옵니다. 이 개별 종목의 악재만 없다면 그 전제입니다. 시장 때문에 낙폭 심할 때 말씀드린 거예요. 포스코도 밑으로 쳐집니다. 접근 금지입니다. 이거는 하락 추세. 현대제철 별로고요. 자, 고려아연도 이제 처지네요.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관망만 하십시오. 관망만. 41만원권과 43만 7천원권에 아마 박스권 유지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켜보십시오. 일단 자, OCI도 여기 강력한 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03,000원. 아나케미칼도 19,000원대 안 깨면 관심있게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롯데케미칼은 좀 힘없이 밀리고 있습니다. LG화학 밑으로 깨졌어요. 자, 석유화학주 안 좋습니다. SK이노베이션 밑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별로 좋을 게 없겠죠. 유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유가가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그죠? 단기 신저가 이후에 조금 반등 나오고 있으나 유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주는 별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S-Oil 빠지는 거 보십시오. 자, 은행주도 별로고요. 증권주도 별로입니다. 보험주도 밑으로 처지네요. 네이버도 좀처럼 밑으로 꺾이니까 못 넘어갑니다. 카카오 마찬가지입니다. NC소프트 오늘 지지할 자리 지지하고 있는데 일단 패스하십시오. 패스하십시오. 반등 나올 수도 있겠는데 여기 박스권 보여집니다. 일단 458,000원과 487,000원 박스권 보여지는데 이거는 시장 낙폭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처지면 관심 가지십시오. 427,000원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자, 지지권을 여기서 지지할 수도 있는데 시장이 안 좋잖아요. 한 단계 밑으로 내리십시오. 그죠? 이 종목이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그죠? 누가 뭐래도 게임주 중에서는 NC소프트가 대장이에요. 그럼 밑으로 한 번 더 빵,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같이 빵 쳐질 때는 여기서 한번 관심 가지고 볼 필요 있습니다. 427,000원. 그리고 못 넘어가고 자꾸 비실비실하면 그다음부터는 관심 좀 끄는 겁니다. 자, 넷마블 관심 없습니다. 밑으로 하락 추세 완전 처지고 있어요.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입니다. 아모레퍼스픽 오늘 잘 던졌었어야 돼요. 만약에 들고 있는 분이라면 밑으로 처지면 안 돼요. 이제 오늘 낙폭이 너무 심합니다. 신세계도 안 좋고요. 호텔신라 안 좋고 이마트 안 좋고 한전 야 끝내주네. 끝내줍니다. 근데 못 따라가요. 밑으로 한번 3만 초반대에 오면 관심만 가져보자 했는데 기회를 안 주네요. KTNG 밑으로 착살났습니다. 이제 관심 끊어서 뺍니다. KTNG 뺍니다. 어디 갔나? 벌써 뺐죠? 모양이 너무 흔들흔들한다. 별로도 했습니다. 여기 없죠? KTNG 뺐습니다. 뺐습니다. 빼고 나니까 박살나네. 벌써 뺐습니다. 며칠 전에. 이상해서. 그러니까 모양이 너무 안 좋아서. 빼고 나니까 밑으로 빠지네요. 농심 여기를 안 깨고 위로 올라탔었어야 되는데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별로입니다.
오뚜기도 마찬가지 별로입니다. 자, 오리온도 밑으로 강하게 쳐졌네. 이거 창의가 들고 있었는데 잘 했는가 모르겠네. 이거 안 던졌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7% 빠지네. 야. 오늘 우리 카페 24를 채팅방에서 많이 가지고 있던데 여기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죠? 단기적으로 109,000원 밑으로 깨질 때 108,000원권 깨질 때 던졌어야 하는 게 좋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기관은 여기 매수세가 좀 있기는 있네요, 그죠? 아직 안 던졌다 그러면 21선이 102,000원 깨지면 무조건 던지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도 바이로메드는, 야, 플러스네요. 이거 끝내주네, 이거. 그죠? 괜찮다 그랬지 않습니까? 야, 참. 자, 혼자 이야기하니까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같이 추임새를 조금 같이 넣어줘야 돼요. 그죠? 자, 닥트K가 괜찮아 보인다 한 종목은 쫙쫙 잘 올라가고, 이제 모양이 흔들흔들하니까 별로입니다. 뺀 게 쭉쭉 빠진다. 눈으로 보이시죠? 추세의 흐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봉의 모양들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7번 눌러 이해이야. 강한 추세 강한 종목들은 안 보실래요? 보십시오. 양봉 위주 아닙니까? 양봉 위주로. 양봉 위주로 쭉쭉쭉쭉 잘 가는 거는 추세 유지되면서 잘 가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십시오. 흔들흔들하면서 흔들흔들하면서 주가가 막 흔들림 심하잖아요. 여기 인근에서 뺐을 겁니다. 여기 인근에서. 아, 이거 이제 뺀다 그랬을 겁니다. 여기 인근에서. 왜? 깨끗하게 못 가고 막 아래꼬리 윗꼬리 음봉 막 달잖아. 이거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변동성 심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깨지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 간파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거 배우는 겁니다. 저한테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아, 어떠한 종목들이 강하다고 분석을 하는지, 어떠한 종목들이 아, 주도 업종이라 하는 건지, 그렇게 분석하는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저하고 방송 들으면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와, 이런 거 대박 밀어버렸네. 자, 이게 이론상으로는 딱 살 수 있는 위치까지 왔거든요. 강원랜드. 근데 시장이 흔들흔들하니까 뭐라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세게 밀렸어. 그죠? 이론상으로는 살 수 있는 위치까지 딱 왔어요. 만약에 내일 시장이 개발하고 하면서 막 밑으로 처지는데 밑에 같이 처지면 하지 마시고 잘 지켜낸다면 이제 양봉 서는 거 보고 이런다면 여기를 기점으로 딱 손절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양봉 넣을 때는 가능하나 주도주도 아니고 그냥 패스하십시오. 오늘 너무 세게 밀렸어요. 근데 이론상으로는 그렇다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여기 딱 잘 가던 종목이 한번 스트레이트로 밀렸지 않습니까? 여기 내일 양봉 쓰면 따라갈 수 있는 거야. 오늘 이제 딴 건 차치하더라도 오늘 시장을 봤으면 이거 길게 들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시장을 봤으면 시장이 일하고 있는데 시장이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는데 뭘 바랍니까? 그죠?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내일 더 내려갑니다. 그럼 더 내려가면 카페 24가 이게 시총 상위 종목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도 그죠? 그럼 같이 빠지기가 더 쉬워요. 그러면 짧게 손절하고 나오는 게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중 KPS를 어디 넣어뒀던 것 같은데 어디 갔지? 넣어두지 않았나? 한중 KPS 한번 잠깐 볼게요. 이건 좀 처지네.
아, 던지고 갈등했다. 던지고 갈등할 필요 없습니다. 장이 안 좋은데 무조건 피해야 돼요. 자, 셀트리온 삼형제 정리하고 나머지 좀 더 볼 것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아, 여러분들, 아, 희망으로는 위로 더 갔으면 좋겠지만, 이 모양이 나오는 순간, 박스권이다, 딱, 닥터케이가 이야기 했을 겁니다. 여기 박스권이에요. 여기 박스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 드렸고요. 자, 밑으로 처지면, 처지기가 더 쉬운 모양입니다. 더 처지기 쉬운 모양이고, 아, 당장은 19만 3천원과 24만 6천원의 박스권을 잃을 거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 완전 다시 진입하는 장대 음봉이기 때문에 내일 밑으로 처지기가 훨씬 쉬운 모양이고 20만까지는 그냥 열려있다 보여지기 때문에 자 가지고 계신 분들 여기서 안 던졌으면 안 돼요. 지나간 것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느냐? 여러분들 실천 안 하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위로 올라가는 모양 아니에요. 장대 갭 상승 9% 해가지고 밑으로 처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던져야 돼. 무조건 매도 시그널입니다. 근데 안 던졌죠? 밑으로 더 처집니다. 이런 매도 시그널들 여러분들 여기서 매도하고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다시 사놓고 싶으면 20만원 지지고 맞거든요. 그죠? 여기 사놨다 칩시다. 그죠? 밑으로 깨지면 손절한다는 각오로 그렇게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들고 쭉 있으면 본인 본전 올라갈 때까지 31만 2만원 갈 때까지 들고 계시려고 하면 안 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립니다. 언제 갈지 몰라요. 30만원 못 갈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너무 희망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장이 완전 하락 추세로 전환됐어요. 시총 3위 아닙니까? 이 셀트리온 회사가 전망이 안만 좋아도 매도에 공세를 자꾸 받으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특히나 공매도에 집중 1위 타켓 종목 아닙니까? 그죠? 셀트리온 대차장고 작년에 1위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 딴 거 다 배제하시고 뉴스 이런 거 다 배제하시고요. 제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만 주가의 흐름에 더 집중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으로 처지면 19만 3천원권 20만원권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매도 시그널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십시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안 좋아지는 모양으로 밑으로 처지고 있어요. 안 좋습니다. 기관 내국인 쌍끌이 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일 연속. 자, 3일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밑으로 처지기 훨씬 쉬워요. 신규 진입 절대 금지하셔라. 저는 그렇게 의견 드릴게요. 올라가기보다 내려가기 훨씬 쉽습니다. 올라가도 8만 3천원권 돌파하기 상당히 어렵다. 자, 여기 2평선 20일 60일을 그냥 다이렉트로 깨는 모습이기 때문에 밑으로 쳐지면 이제 68,000원이 깨지면 57,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셀트리온 제약도 안 좋습니다. 오늘 그냥 대박 밀어버리는 4%짜리 장대 음봉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올라가도 7만원권이고요. 밑으로 쳐지면 56,000원 이제 47,000원까지도 열려있다. 조건 금지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약품 여기 단기 박스권 보여요. 432,000원과 466,000원 단기 박스권을 보입니다. 박스권 상단에서 밑으로 밀리고 있으니까 관심 가지면 안되겠죠. 지금 큰 흐름에서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만 당장의 매매에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정근당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깨지면 곤란해요. 98,000원 이것도 단기 106,000원과 이 98,000원 사이 박스권을 이룰 가능성이 있는데 수급이 최근에 좀 별로네요. 일단 지켜만 보십시오. 요한양행도 별로입니다. 이게 뛰넘어야 돼요. 215,000원 별로입니다. 쌈바 관심 없어요. 대용제약 이게 비교적 강하긴 강하네요. 대용제약 여기 관심 있어요. 자 184,000원 안 깨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여기 194,000원 여기 단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있는데 강하게 돌파 시도 넣은지 여부 체크하시고 밑으로 쳐지면 또 지지부진한 모습 나온다. 그렇게 보여지고 한올바이오 야 잘 가네요. 그죠? 한올바이오가 대용제약 관련되어 있는 자회사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맞죠? 다시 한번 더 체크합니다. 좋은 뉴스 있더라고요.
자,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편입, 관심 종목에 편입한 이유. 대웅제약의 모습이 괜찮기 때문에, 그죠? 대웅제약이 약 수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여기 볼까요? 대웅제약. 대웅제약 계열사에 편입됨. 그러니까 다 같이 관심 가진다고요. 자, 계열사 대장이 모양이 좋아지고 있어. 그럼 계열사도 같이 후광을 입을 수 있거든요. 반대로 계열사가 좋아지면 모 회사에 가까운 그죠 대웅제약이 괜찮아질 수 있어요. 같이 시너지 있기 때문에 같이 관심권 넣어놓은 겁니다. 여기가 딱 매수 타이밍이에요. 관심 있습니다. 여기 넣어놨어요. 그죠? 관심 있다고 넣어놓은 거는 잘 안 무너져. 무너졌습니까? 무너질러 폼 잡고 있는데 아직 안 무너졌어. 아직 그죠? 시장이 1.6 빠지고 그러는데도 안 빠져요. 그죠? 이거는 이제 던졌어야 되겠죠. 오늘 밑에 쳐질 수 있습니다. 32,000원 초반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는. 자, 신라젠 지지부진합니다. 밑으로 쳐져버리면 완전 하락수세 전환이니까 68,000원 잘 지켜내는지 여부 잘 살펴보셔야 돼요. 밑으로 퉁 하고 깨지면 추세 안 좋습니다. 관심권에서 배제하십시오. HLB도 별로입니다. 여기 넘어가기 힘들어요. 84,000원. 밑으로 쳐지면 7만원권까지 밀릴 수 있어요. 자, 창의가 11만원에 들고 있었는데 8만원 깨질 때 던졌다 했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 아직도 그냥 딴 데 들어가서 먹기도 먹었는데 HLB 던진 거 가지고 먹은 거 없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들고만 있는 상황이 된다. 기회 비용도 날라갔고 손실도 좀 더 확대됐다. 시사하는 바 있어요, 여러분들. 바이오메드 끝내주네, 진짜. 야, 기회를 안 주네. 그죠? 기다리십시오. 누릴 때까지. 누릴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기회를 안 줍니다, 근데. 해필 괜찮다고 딱 언제부터 괜찮다 그랬습니까? 이랬습니다. 야, 이게 하락하고 있긴 한데 비교적 다른 바이오에 비해서 추세를 그나마 유지하고 있네요. 이거 좀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어요. 잘 안 밀립니다. 이거 괜찮아 보이네요. 잘 안 밀려요. 날라갑니다, 이렇게. 그죠? 그대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기관에 싹쓸이 들고 있네요. 이거 눌려주면 관심 있게 봐야 돼요. 눌려주면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자꾸 그랬는데 기회를 안 줍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 비교를 하자면 지금 지우가 없긴 없는데 그죠? 비교를 하자면 포스코캠 대 지우야. 나중에 딱 들어 방송. 이런 거 자꾸 여기서 자꾸 살라고 들지 말고 여기서 샀잖아 너가. 당연히 올라가 여기서 팔아먹어서 좋긴 한데 자꾸 이렇게 위에 이평선들 다 깔려있고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너 정도면 이런 걸 따라가야 된다니까. 이런 데서 여기 이후에 딱 돌파하는 거 있잖아. 따라가면 이게 훨씬 잘 먹는다니까. 이평선 다 돌려내고 눌려줘도 한 번 더 기회가 있잖아. 그쵸? 이 돌파형에서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니까. 너무 처진 거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본인 말로도 지금 간 많이 떨어졌대. 회사 일 때문에 잘 못 쳐다보고 하니까 간 많이 떨어졌는 거 맞아. 지금 옛날 같았으면 카페 24 이거 던지고도 던졌을 건데 지금 제대로 매매 못하니까 좀 들고 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들고 있다 그랬습니까? 원세한님 지우 이거 들고 있다 그랬어요? 옛날 같으면 벌써 던지고도 던졌을 텐데 그죠? 들고 있다고 이야기 들은 것 같아. 이거는 이제 뭐 사는 것까지는 별 문제 없었는데 괜찮아 보인다 괜찮아 보인다 하는 이런 걸 좀 쫓아갈 줄 알아라. 그렇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수급도 얼마 좋습니까? 끝내줄 들어오잖아. 그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메디톡스 여기 박스권입니다. 60만원과 54만원권 여기 박스권이니까 그냥 패스입니다. 메디퍼스도 별로고요. 제넥신도 별로고. 호롱티슈진 이것도 큰 의미에서는 박스권이에요. 큰 의미에서 여기 그죠? 닥터게인은 그냥 지켜만 볼랍니다. 지금 코스닥이고 바이오 안좋기 때문에 지켜만 볼랍니다. 대웅제약, 한올바이오, 바이로메드 요정도 딱 지켜볼랍니다. 요정도 고롱생명과학도 뭐 그만 해요. 밑으로 쳐지면 안돼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지우가 그거 보고 버티질 않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밑에 살아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것 같긴 한데 빠르게 대응 안 되고 하니까 좀 레인지를 넓히고 이제 보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제법 오랜 시간 동안 방송 해봤습니다. 오늘 첫날이고 하니까 전반적인 종목들 한번 돌려봤는데요. 이왕 돌려본 거 밑에 2차전지, 남북경협, 여기 엔터테인먼트까지 한번 쑥 훑고 지나갈게요. 자, LG화학 안 좋아요. 삼성 SDI도 안 좋습니다. SK 이노베이션 더 안 좋습니다. LS안전 안 좋고요. 일지 모터리얼 안 좋고, 사막 컨덴스 안 좋고, 2차전지 테마는 좀 간 것 같습니다, 이제. 뭐라고요? 2차전지 전부 다 하락 추세. 전부 하락 추세예요, 거의. 그죠? LG화학만 박스권에서 밑으로 처지는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2차전지 테마는 좀 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에 비하면 수소차 중에 두 개 뽑아놓은 거 일진다이아 오늘도 양호입니다. 여기 살 수 있다 그랬어. 여기 눌려주면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갑니다. 우리 산업은 기회를 안 주고 못 샀어. 이렇게 눌려주면 사봐라 그랬는데 일진다이아처럼 이렇게 눌려주면 살 수 있는데 그죠? 자, 뭐 못 산 거 그냥 기회 안 줬다는 건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은근슬쩍 보셨습니까? 이렇게 안 걸치고 갑니다. 그런 거 최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죠? 현대로템 뭐 뉴스 하나 있더라마는 추세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별로입니다. 현대엘리베이 오늘 매도 시그널이죠. 부산산업 별로고요. 대하 TI도 이제 여기 밑으로 처지면 안 돼요. 에코마이스터 안 좋아지는 모양입니다. 유진기업 별로입니다. 좋은 사람들. 이야, 떴다가 밑으로 대박 밀렸네. 이거는 뭐 테마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떴으면 잘 가야지 왜 밀립니까? 그죠? 장대형 보니까 별로입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 정도가 괜찮은데 현대 엘리베이가 뉴스에 쓰는 모양이다. 그죠? 오늘 음봉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별로예요. JYP도 이제 밑으로 처집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접근 금지입니다. JYP는 많이 올랐어요. YG엔터 추세 유지하고 있으나 같이 밀리네요. 41,000원권까지 밀려주면 관심권에는 더블 필요 정도는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 외국인 좀 관심 있어요. YG엔터테인먼트 새로운 보이밴드 지금 오디션 중이죠. 그리고 아이콘 그 다음에 위너 조금씩 활동 요새 좀 하고 있죠. 그리고 블랙핑크 죠 YG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눌려줘야 돼요. 많이 42,000권까지 눌려주면 튕겨 올라가는 거 한번 노려보십시오. 여기인 것처럼 SM 그만 합니다. CJ ENM 안 좋다 그랬습니다. 스튜디오 주력은 별로입니다. 제 콘텐츠리 별로입니다. 자, 정리해봤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마무리하자면요. 마무리하기 전에 해외선물 현재 상황 볼게요. 자, 다우선물 마이너스 1.48% 하락 중이고 나스닥선물 마이너스 2.25% 하락 중입니다. 현재 야간선물시장 보합권을 땡기고 있네요. 됐고요. 무슨 말이냐, 장 초반에 장 중에 빠지는 거 같이 좀 연동했다. 그죠? 같이 빠졌으니까 야간장에서는 현재까지는 그만 합니다. 아마 추가로 크게 심하게 안 빠질 겁니다. 왜? 미리 빠졌거든. 밤에 빠질 거 미리 빠졌다고요. 그죠?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연초에 억지로 잡아놓았던 프로그램 매수세 내지는 배당 취하고 난 이후에 윈도 드레싱 등으로 인해서 억지로 잡아놨던 거 매도세 넣게 되면 밑으로 처질 거다 했는데 기관이 그대로 매도세 넣으면서 밑으로 강하게 처지고 외국인은 선물 매수세 들어온지 여부 발했는데 매도세 강하게 넣음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처집니다.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그동안 억지스럽게 좀 붙들어 놨다는 거에 지금 저는 그 생각 아직 변함없고요. 자, 밑으로 한 번 더 쳐져버리면 저점들 깨기 시작하면 이제 상당히 낙폭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쉬어가시는 전략 나쁘지 않다. 시장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시장 하방에 수익이 날 수 있는
ETF들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중국, 유럽 뭐 하나 괜찮은 나라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괜찮을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고 그 의견 아직까지 변함없습니다. 자, 구독 안 하시고 만약에 지금 방송 보고 계신다면 구독, 뭐든 알림 수신 딸랑딸랑 눌러주시고요. 이상하게 나옵니다. 딱딱게 무료 재강 방송이라고 자신감 가지고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검증해 보시고요. 실시간 방송들 전부 다 녹화 다 돼 있으니까 검증 한번 해보시고 시장에 대한 뷰, 종목에 대한 분석, 예측 얼마나 확률 높은지 여러분들 직접 검증하시고 들을만 하다 하시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시면서 같이 보자.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그분들도 도움 되겠죠. 닥터K가 아직까지도 아침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계속 좀 지속될 것 같은데요. 마감 방송이라도 여러분들과 같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방송 같이 하면서 시장 상황 같이 여러분들께 도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 말씀드리고, 새해 첫날에 여러분들 빨간불 들어오면서 시장은 좋았을 텐데 파란 큰 음봉이 떨어지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은 걱정도 좀 많을 수 있겠는데 큰 비중 만약에 안 가지고 계신다면 적당히 정리하시고 쉬어가면서 공부해 나가면서 다음 장이 좀 터널 때까지는 기다려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지금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우측 중단해 보시면 꼽혀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 그거 누르시고 왼쪽에 있는 좋아요 누르고 다시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돌아오시면 되니까요. 안 눌렀다면 좀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으로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후원해 주신 다음에 힘이 나겠죠. 자, 나중에 녹화 방송 보실 때 광고 넣을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넣을 때 열중시다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